사랑하는 전 세계 하늘 부모님 성의 식구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참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온 교회 안에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천보교육원장 길영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보교육원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아끼시는 참어머님께서는 2020년 10월에 세계 천보 교육본부를 세워주시고 천원단지 안에 친화관 B 건물을 천보 교육원으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세계 전 식구들을 참으로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천보 가정의 길로 인도해 드리기 위해서 430가정 축복을 승리한 가정들의 40 3가정 안착을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으로 천보교육원을 설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보가정이 되기 위해서 천심을 중심해서 아름다운 천보, 하늘의 보배로서 천보되게 하기 위한 천심 천보 수행을 뿌리로 한 3대 축복을 완성한 가정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430가정 축복과 이들을 지도해야 될 대표 과정인 43가정. 이것이 오직 천보 입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섭리는 천보원 섭리입니다. 천보원 섭리는 신통일 안착과 신통일 세계 안착을 위한 섭리입니다. 이 섭리는 장차 하늘 부모님 성회가 나아갈 길이기도 합니다. 참어머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천보섭리는 삼위의 축, 즉,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정, 지, 의의 세 기둥입니다. 가장 중요한 축, 이 기둥은 정의 축으로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효정의 심정을 알아채리고 천보로 성숙하도록 도와주는 천심천보수행의 전당인 천심원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전 축복가정들이 하늘 보배가 되기 위한 천심 수행을 하고 전 식구들이 종적으로 430대 조상 축복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다음 기둥은 지의 기둥입니다. 곧 천보 교육원입니다. 천보 교육원은 축복가정들이 430가정을 완성해서 43가정을 만들어서 천보에 입적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리고 43가정들이 실제로 천보 가정계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서 43가정이 안착되는 것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입니다. 이 교육의 뿌리는 천보 가정이 자신 스스로 천심 천보 수행을 통해서 본인의 종족을 하나 되게 하는 43가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축은 천원궁의 천원교회입니다. 천원교회는 천심원과 천교원을 중심삼고 실질적인 천일국 성장을 위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제도권 교회가 천원교회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천심원과 천보교육원을 품고 성장해 나가면서 천보가정계를 확산해 나가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참어머님께서는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천심원, 21년도 5월 10일 날 축승회 때 천심원과 그 다음에 21년 4월 9일에 천보교육원을 전수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보교육원 미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천교원은 333 전략을 수용하겠습니다. 333 전략. 천교원은요, 천보교육원은요, 3대 축복의 비전을 성취하고 3대 주체 사상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이것을 위해 3기대 홈그룹 미션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 축복 과정들이 천보의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온 세상을 아름답고 멋진 향기가 가득 차서 이 향기가 억만리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온갖 벗들과 나비들이 몰려오고 다닙니까? 그래서 참 어머님께서는 각 대륙을 각가지 꽃들로 상징해 주셨습니다. 3대 축복 비전은 천심천보 수행을 통해서 개성을 완성하고 가정이 완성하고 주관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보교육원의 비전이 됩니다. 그럼 3대 주제사상은 뭐냐? 3대 주제사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참부모, 참스승, 참주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3위기대는 관계수행을 통해서 셋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천보과정은요, 절대로 혼자 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를 만들어서, 3위기대를 만들어서 홈그룹이라는 세포조직을 형성해 가면서 나가야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430과정을 43과정이 중심이 되어서 홈그룹을 형성해 나가는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천보교육원은 이렇게 실천하는 천보과정들의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례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333 전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천보교육원에서는 뭐 하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해 생각할 것입니다. 천보교육원은 여러분에게 컬큐럼을 어떤 것을 제공하는지를 알아봅시다. 컬큐럼 역시 세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천보리더스쿨 1, 천보리더스쿨 2, 그 다음에 천보리더스쿨 3라고 부릅니다. 천보리더스쿨 1은 평화회원 멤버들이 신자기가 되어서 식구가 되는 과정으로 원리라든가 참부모님 생애노정이라든가 교회 여러 모든 것들, 하느님 성의 기본적인 것들을 익히게 되는 기간입니다. 천보리스쿨 2는 뭐냐? 이렇게 평화회원 멤버들이 식구들이 되어서 이제 신축복 과정이 되어 신종종 메시아 되는 활동을 추진하고 도우는 과정이 리더스쿨 2입니다. 천보리더스쿨 3는 뭐냐? 천보 리더십을 함양해서 43과정을 실제로 해서 실세화가 아닌 실세로 만들어서 신종족의 천보 완성자가 되는 길을 도우는 것이 천보 리더스쿨 3입니다. 네, 이런 과정들을 천보교육원과 함께 익혀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십니까? 예. 그러나 천보 리더스쿨 1, 2, 3 과정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제각기 홈그룹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홈그룹 안에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죠. 전도되는 것이.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관계를 맺고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정에서 자라다가 학교에 가는 것처럼 학교에 입학해서 사연이 되는 것을 배우는 것처럼 평화회원 멤버들이 홈그룹 관계 속에 들어와서 전도되어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평화축제, 평화예배, 평화수련을 통해서 천보교육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천보 리더스쿨 3학기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천보교육원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천보교육원 교육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천보 리더스쿨, 영어로는 CLS라고 그러죠. 이니셜로. 또는 사이버 리더스쿨도 역시 CLS입니다. 그래서 천보 리더스쿨은 CLS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달마다, 매월마다 전 세계 9개 언어권에서 개설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6월 달에 아주 1,000명이 넘는 약 2,000명의 가고 온 사람들과 입학식을 마쳤습니다. 이 교육은 일초권 시대에 맞이해서 가장 뛰어난 플립 러닝 스타일로 교육 공유를 하게 됩니다. 천교는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학생 스스로가 교육 주체가 되고 스승은 도와주는 자가 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것을 플립 러닝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학습할 과제를 주어서 먼저 익히게 하고 선수업이라고 그러죠. 프리 리더 스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스승이 나와 함께 하는 본수업, 메인 클래스라고 그러죠. 메인 리더 스쿨.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찍은 것을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동영상을 올려서 After Reader School, 후 교육 또는 복습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와
아프터를 진행하도록 대륙 회장님들과 여러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대륙의 책임자나 코디네이터들이 이것을 해줘야 됩니다. 오직 우리들은 메인만 합니다. 프리와 애프터는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첨보리더 스쿨 첨보 교육원은 첨보리더 스쿨 1, 2, 3 각 과정에 맞는 교육 과목을 현장 사례를 중심하고 저희들이 발굴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각 교육 과목들을 각 과정에 맞게 1, 2, 3 안에 집어넣고 이것은 주로 현장 중심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저는 신한국에서 188명의 43가정 실세와 승리한 목사님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심층 코칭 질문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례집도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례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랑을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현장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첨보교육원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첨보교육원 홈페이지 안에 들어오셔서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이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주신 참 어머님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와 사랑의 하트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참어머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